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충주에 직영건축을 하시고 입주를 하신 구독자님 집에 와 있는데요. 직영건축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집을 다 짓고 들어와서 살고 계신데 살아보니 어떠신지 이것저것 궁금한 게 많아서 와봤어요. 혹시나 직영건축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질문 이제 몇 가지 드릴 거예요. 두분 경험하신 거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세요. 왜 귀촌을 선택하시게 되신 거예요? 시골이 좋죠. 시골이 좋아서 시골로 오게 된 건데, 이제 둘이 언젠가는 시골에 가서 살자 했는데, 그 생각이 이제 계속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꿈을 이룬 거라고 할수 있어요. 귀촌 준비는 어느 정도 하신 거예요, 기간? 기간은 한 1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이제 귀촌할 마음은 많았지만, 아, 지금부터 준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건 그렇게 길진 않았어요. 둘러보는 거 조금 있었고, 근데 항상 이제 마음에 있었죠. 그래서 아마 준비 기간 그렇게 길지 않고, 좀 이따 해야 되겠다라는 걸좀 당긴 셈이에요, 지금은. 하고 많은 지역들 중에 충주도 귀촌지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여기뿐만이 아니고, 많은 곳을 알아봤었어요. 마을 어르신들, 이장님들 만나뵙고, 여러 곳을 탐문을 했었는데, 애초에는 저희들이 영월이나 그뭐 강원도나 다른 집타 지역도 알아본 이유가 제 직업이 이제 아무래도 좀 자유로운 직업이다 보니까 출퇴근이 용이하면 좋다고는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이천이 연고지니까 이천이랑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어쨌든 자기 생활 반경 내에서 많이 떨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정하는 그 기준들이. 그쵸. 그 어려운 직영건축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경비 절감, 그리고 이제 우리 집은 우리가 한번 지어보자. 예쁘게 짓지 않아도 그냥 우리가 살 집이니까 한번 해보자 해서 약간 겁 없이 달려든 것 같기는 해요. 건축에 대해서 아예 문외한이었다면 아예 시도도 못했을 거예요. 기초 정도는 알고 있었으니까 어느 정도는 알아야 시도를 하게 되죠. 직접 이렇게 집 지으셨는데 이집 소개 좀 해주세요. 평수는 29평, 뭐 방은 2개, 거실, 화장실, 안방, 화장실. 나머지는 거실하고 주방하고 그렇게 되어 있죠. 직영건축 건축을 한 선배로서 직영건축의 장단점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아요. 장단점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자재를 우리가 마음대로 쓸수 있는 거, 선택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뭐더 좋은 자재를 선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직접 하니까 인건비가 안 들어가니까 어떻게 보면 자재 선택의 폭이 더 넓어요. 한정되어 있는 예산에서 좀더 좋은 자재를 쓸수 있는 게 그런 게 장점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 맞게끔 중간에 변경도 가능한 거. 그러니까는 업자하고 하면 뭐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또 조율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둘이서 우리 그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상의만 하면 끝나는 거니까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변경을 쉽게 할수 있다. 그 설계도 자체도 우리가 그려서 설계사한테 줬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제 단점은? 선택하는 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많아지죠. 물론 금전적인 것도 있지만은 자재에 대한 퀄리티라든가 그런 걸또 따져봐야 되니까. 자재에 대해서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고민했던 것도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큰 장점이면 뭐 뭐니 뭐니 해도 경비 절감이죠. 직접 했으니까. 저희들이 1톤 차가 없이 그냥 승용차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건재상에다가 배달을 다 주문을 했거든요. 건재상이 가까운 데 있다는 건 그것도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저희 채널에 직영건축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이 보세요. 그런 분들한테 직영건축 추천한다, 안 한다? 처음에는 추천을 안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딱 보니까 관심이 있다면 기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식만 있다면 한 번쯤은 지어보라고 권유는 하고 싶어요. 그런데 또 제가 한번 경험을 보고 끝나고 나서는 두번 다시 안 하고 싶다 했는데 지금 와서 딱 생각해 보니까 또 아쉬움이 남아요. 집은 세 번은 지어봐야 제대로 지어본다 그러잖아요. 한번더 욕심은 생겨요. 말리고도 쉽기는 해요. 힘드니까. 네, 힘들어요. 나왜 갑자기 애 낳는 거 생각 들지? 여자들이 애 낳을 때 너무 힘들잖아요. 안 낳을 거야, 다음은. 그래 놓고, 한 조금 아이가 막 재롱 떨고 그러면, 아, 하나 더 낳아볼까? 아, 비유가 찰지다. 그 생각인 거죠.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가 또 집을 지을 기회가 있으면 어떡할까 했더니 짓는데요. 저는 안 짓는다 했어 그때는. 아 지금도 안 짓는 쪽이세요? 어 아니요 집은 짓는데 어. 제가 포함된 거 아닌 것 같아요. 다음에는 사장님 혼자 지으셔요. 아 그래 속담도 있잖아요. 집을 한 채 지금 10년은 늙는다고. 그런데 이 사람하고 같이 건축을 했지만 끝날 때까지 트러블은 거의 없었어요. 재미있었어요. 재미있었는데 저는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도 그래서 그런 거지. 어느 시점이 지나서 이제 몸이 적응을 하겠지 그랬는데 끝날 때까지 아니더라고요. 저희 구독자님들 중에 직영 건축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런 분들 만약에 도전을 하시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비용 같은 걸 지불을 하고서 모를 때 혹시나 가셔서 경험자로서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해요.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도 그렇죠. 그런 면에서 조금 딱 부딪히는 면이 부분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럴 때 아 누군가 이 자리나 아니면 전화상으로라도 이렇게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상황이 딱 닥쳤을 때 옆에서 누가 코치 한 번만 해줘도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거를 해주실 수 있는지? 예스? 예, 가능합니다. 오, 오케이. 평일에는 안 됩니다. 아, 평일에는 하시는 일이 계신데 그래도 뭐 사전에 조율만 하신다면 일정이 되신다면 언제든지 가서 해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연락 주세요. 아니면은 만약에 이제 집을 지으신다는 구독자님이 계시면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사전 미팅 같은 거를 주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저희처럼 지어본 분이나 또 많은 정보를 갖고 계신 분이나 또 그분은 어떤 자기 개인적인 그 어떤 그런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해서 아 이런 장단점을 얘기해 주고 그러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저희 다람도 건축 코디네이터 자격증을 땄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현장 코디네이터도 할 거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메일로 문의 오면 이렇게 경험 있으신 분들 연계도 같이 하면서 미팅도 사전에 같이 하면서 저희가 해보려고 해요. 기촌에서 살아보니까 마을 분위기나 텃세 같은 거는 어떠세요? 이게 이제 여기가 이 마을 특성상 가구는 많으나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집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보시는 것처럼 네. 집성촌은 아니지만 근데 이제 거의 다 그 세컨하우스로 쓰는 데라서 오히려 그런 건 좀 없는 것 같아요. 참고로 이번에 겨울에 김장은 거의 그 배추나 무는 다 얻어서 했습니다. 여기 마을에서? 네. 사기도 했지만 뭐 무 그냥 주신 분들도 많고요. 하나 이런 부자재는 거의 이렇게 그냥 나눠주셨어요. 오셔서 그러면 주변 분들이랑 잘 지내려고 먼저 다가가셨어요? 아무래도 여기 뒤에 텐마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 지을 때부터 옆집 할아버님은 거의 출근하셨고 어떻게 되나 이제 궁금도 하시고 일거리도 되시고 그리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집이 하나 들어서니까 동네에서 관심이 많으신 거죠. 그리고 저희도 또 있으면 커피 한잔 하고 가세요 이러고 인사를 해서 주위 사람들하고는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이 기농기촌에 관심이 많으셔요. 근데 대부분 저희 댓글 달리는 거나 연락 주시는 분들이 기농기촌에서 뭐 먹고 살지 너무 궁금해하셔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앞으로의 두 분의 계획이랑 기농기촌에서 뭐 먹고 살지 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싶은지 말씀해 주세요. 아무리 시골이라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도로가 상당히 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인근 읍면 뭐 면 소재지 그런 데서라도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라. 그러니까 너무 촌으로 가는 거는 수입이 안 될 것 같고요. 정말 말한 것처럼 아주 촌으로 가려면은 그냥 거기를 누리고 뭐 수입은 기대를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저도 사실은 두 분 만날 때 그거 궁금했어요. 멀리서 오셨는데 어떻게 그 먹고 사는 일을 어떻게 해결하지 그게 궁금했었는데 저희는 지금 신랑은 운수업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에 있어도 차가 조금 멀리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있어서 수입을 그렇게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만만하게 생각했었어요. 여기 와도 뭐 할 일이 없겠어. 무슨 일을 하는가가 문제지. 근데 나이가 문제인 것 같아요. 여기 들어와서 제 나이에 다른 일을 찾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데에서 너무 멀리 가지 않는 데다 기촌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사람이 나이가 들면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건 감안해야 되겠죠. 저도 여기 장호원 가려면 한 10분 가서 지금 새로 일을 하게 된 곳이 장호원에서 한 20분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되게 멀게 생각했는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기가 촌이니까 출퇴근 거리 좀 먼 거는 어쩔 수 없어. 내가 치러야 될
대가야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반경 내에서 본인이 원하시는 일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사실 귀촌할 때는 뭐 아이를 다 키워놓고 하니까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잖아요. 그렇게 좀 편하게 생각하시면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출퇴근 거리가 좀 멀어진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